점포에서 쭈꾸미가 있는지 한번 쭈꾸미 통발을 좀 놓고 확인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침 만조고 이따 오후 저녁이 만조기 때문에 만조 시간을 활용해서 심해에서 지금 안하고 통발을 이용해서 한번 쭈꾸미가 들어오는지 보려고 합니다. 요거는 부표. 쭈쭈쭈쭈. 아, 갈매기도 좋다. 여기서 한 400m 지점 수심이 있는 곳에 이 안하고 통발을 두 개를 넣어서 한번 쭈꾸미가 들어가는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쭈꾸미가 들어갈 수도 있고 어차피 일요일에 볼 수도 있으니까 일단 어우 삼치가 왔네. 어휴 삼치 튀네. 작은 삼치들이 지금 앞에 뛰네요. 요 앞에 삼치들이 뛰고 있습니다. 저 앞에 있는 것 같아. 가마우지가 날아가고. 그냥 롱테이크로 놓는 순간까지 찍어야 되겠네. 어차피 패들링 하는 게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지만. 아, 서산 수영팀 회원들 다섯 분이 벌써 헤드를 타고 저쪽 무딱섬 앞까지 나갔습니다. 보자. 이정표가 되는 부표에서 대략 한 200m 정도 더 나가서 투하를 해볼까 합니다. 그 정도는 나가야 어느 정도 수심이 나오고, 이 정도 수심이 나와야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한 명은 어디 갔나? 원, 투, 쓰리, 포. 어, 전 뭐야? 패들 같기도 하고. 뭔데? 아, 논에도. 고무보트에서 아마 떨어진 노 같습니다. 노를 하나
여기서 200m 더 먼 바다로 나가서 한번 주꾸미가 물속에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 날씨 좋다. 해가 떠오르려고 하네. 야, 해가 뜨지도 않았는데 지금. 아침부터 낚시를 하는 사람이 있네. 운이 좋으면 바다 장어도 들어가 있을 테고. 주요 포인트 바다 캠프에서 직선 거리로 500m 아니면은 400m 정도. 400m 정도 와서 투하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아, 저쪽에 조리대가 있고 헬메기들도 있고. 유후. 해가 떴네 벌써. 하나, 둘, 셋, 넷, 다섯 명. 다섯 명이 지금 닥성으로 낭새섬으로 지금 패들보드를 타고 아침 산책을 가고 있습니다. 포인트는 말리포 둥대 무딱섬 낭새섬 천리포 판장 사이 일직선 상에서 한번, 그리고 바다 캠프 앞 대략 400m 지점에서 투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